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어디일까요? 아마도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할 때도 이 손으로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신발을 신는 등 정말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 손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 손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불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손목 질환이 생겼다면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관리를 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떤 부위보다도 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 이 원인과 치료 방법, 관리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손이나 손목에 조금 불편감이 있으셨거나 이제 병원에 좀 가볼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수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손 건강을 책임지시는 김동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동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주지 365에서 이제 손목 통증 뿌리 뽑는 법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과 손목 질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손과 손목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과 손목 질환 중에서 손가락이 딸깍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이 질환 어떤 질환인가요? 그 방아쇠 수지 증상은 손가락의 중간마디죠. 손가락의 중간마디가 딸깍거리면서 그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방아쇠 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필 때 네 번째 손가락을 주시해 주십시오. 펴지지 않다가 딸깍거리면서 이렇게 펴지는 증상이 되겠는데요. 중간 마디가 이렇게 딸깍거리지만은 실제로 통증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겠습니다. 네, 딸깍거리면서. 자, 기호를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기계적으로 걸렸다가 풀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치 총에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딸깍딸깍 거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되겠는데요. 그 힘줄을 잡아주는 힘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힘줄 집 부분 중에서 어떤 구간들은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겠는데요. 특히나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현재 오른쪽 손바닥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힘줄집이 유달리 두꺼워지고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그 중간 마디죠. 현재 그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마디에서 딸깍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방아쇠 수지가 매우 흔하다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평생에 한 번은 겪게 된다는 할 정도로 매우 흔하고요. 남자보다는 여성분에게서 흔히 생깁니다. 원인은 안타깝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겠고요. 그 이외에는 뭐 딱딱한 자루 같은 것을 세게 지거나 오래 쥐어야 하는 경우 혹은 전신 질환 등으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다시피 임상 증상, 즉 중간 마디가 딸깍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게 이 네 번째 손가락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섯 개의 손가락이 펴지지 않으면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면 방아쇠 수지인 거죠? 맞습니다. 모든 손가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걸리는 질환이다. 그리고 여성이 좀 안타깝게도 많이 걸리고 원인도 불명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보통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특히 아침에 그 방아쇠 현상이 심하게 생깁니다.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사진에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빨간색 부근에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겠고요. 이것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가락 부위가 소세지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있거나 굽어져 있거나 손가락 모두에 압통이 존재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거나 손가락이 퉁퉁 붓거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나 방아쇠 수지인가라고 좀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과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상을 재생해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힘겹지만은 힘줄이 힘줄집 아래로 딸까닥 딸까닥 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아예 힘줄집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조금 굽혀지다가 그 이상 굽혀지지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심한 단계 분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심한 3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게 증상이 생겼을 때 사실 저희가 좀 병원을 가기 무서운 게 저 같은 경우도 손목에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좀 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네. 약을 먹어서 나을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혹시 뭐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치료 어떻게 되나요? 네,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네, 다음 치료 네, 다음 자료 화면 치료 보여주시겠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중에는 흔히 진통제죠.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그래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등으로 많은 호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증상이 심하거나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힘줄집, 아까 전에 두꺼워진 그 힘줄집 부분을 터주는, 말 그대로 힘줄의 숨통을 트여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10분 이내로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대부분 소실이 된다가 첫 번째였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경우에도 10분 내외 수술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 자연적으로 소실이 안 되고 계속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셔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꼭 수술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약을 안 드셔보셨으면 약을 드리는 거고 약을 먹어봤음에도 호전이 없으면 이제 주사 치료로 웬만하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심각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분의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수술 이후의 예후가 어땠는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앞서 보셨다시피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네 번째 손가락이 주먹을 쥐셨다가 펼 때 딸깍거리면서 펴지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전날에 수술 받고 그 다음날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는데요. 수술을 받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바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처음에 걸리던 증상이 바로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이라고 하셨는데 퇴원은 네. 하시는 건가요? 퇴원은 이날 퇴원을 하시면서요. 촬영을 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평소에 뭐 손이라든가 아니면 손목이라든가 이런 통증으로 좀 요즘에 불편한 것 같다라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가 방송 지금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증상, 나는 이거 어떤 증상이지 바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 오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네. 네, 그 손가락이
그 자꾸 부어요. 네. 매듭이요. 붓고 또 이렇게 많이 손가락 움직이면 아프고 그다음에 손목이 보면 그, 네. 그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막 시큰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아, 손목뼈가 시큰거리시고. 네. 그리고 뼈도 많이 돌출되어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손목이. 아, 시청자님 네.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61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고. 네네네. 그럼 원장님과 바로 좀 증상 상담을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증상일까요? 네, 일단은 그 손가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손가락이 네. 부어있는 게 보통은 아침에 더 심하게 부어있을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네. 혹은 저녁에 뭐 일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잠시 쉴 때 또 퉁퉁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똑같은 증상을 말씀하시고요. 이 네네. 힘줄에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방아쇠 수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튼 그 이완된 손가락에 힘줄에 네. 염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뭐 휴식을 취하시고 약을 먹고 네. 너무 아프실 때는 냉찜질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점차 호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는 손목뼈가 돌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보통 손목뼈가 돌출이 되는 부분이 어디 그 새끼손가락 측인가요? 아니면 엄지손가락 쪽인 것 같으신가요? 새끼손가락 쪽이에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 새끼손가락 측에 있는 것을 척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 나중에 좀 더 그 생방송을 보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네. 그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두 뼈 두 개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는 연골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네. 네. 그 연골의 손상 때문에 그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뒤로 밀려나는 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치료한대요? 일단은 그 뭐 정확한 것은 일단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봐야겠고요. 네. 뼈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셨는지를 보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먹고 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호전이 너무 특히 걸레를 짜는 동작을 하실 때 네. 그쪽 부분에 통증이 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면은 네. 또 더 다른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3년 되셨는데요. 집에서 관리하셔도 3년이 지난 통증이어도 호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냥 냉찜질하고 하셔도? 일단은 병원에 내원을 안 해보셨다면 그 네. 병원 그 내원하셔가지고요. 그 엑스레이랑 다른 영상 검사 이후에 네. 일단은 치료를 처음부터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네. 치료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어디 병원을 찾아가야 된대요? 이럴 때는? 정형외과. 아, 네네. 정형외과를 오셔야죠. 아. 네. 혹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질문이 손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냥 네. 일반 정형외과를 가도 되는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손 같은 경우는 그 수부 전문의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부 세부 전문의가 되겠는데요. 네, 그 네. 일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네. 손에 대해서 일단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네. 그쪽 선생님, 원장님들께서 네. 해결이 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세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오시게 되면은 치료를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제 고민 다 해결되셨나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기억이 났는데 저희가 사실 보통 아플 때 주변에 정형외과가 있긴 있는데 이 정형외과에 그냥 가도 될까? 혹은 내가 피부 질환이 있어도 이 피부과 가도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부 세부 전문의에게 또 연결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가까운 정형외과를 문을 좀 두드려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퇴행성 질환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세 드신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좀 시청자님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손목이 이게 퇴행성이구나라고 지금 좀 자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척추의 퇴행성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손목의 퇴행성을 혹시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뒀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연골의 파열이 가속화가 돼서
영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아, 수술도 불가능한 경우요? 수술이 가능은 하지만은 네. 간단한 어떤 수술로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뼈를 희생을 하면서 그런 큰 수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현대인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손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뭐 받침대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질환일까요?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손목이 아픈데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앞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손가락이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말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증상은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아, 그러니까 손목이 아파서 네.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손가락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게 이제 목 디스크의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보통은 30에서 60세 정도에서 가장 흔하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분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대략 5에서 6배 정도 흔하고요. 그 현재 보시는 그 사진처럼 그 빨간색 부분,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에 감각의 이상을 호소를 하시거나 흔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네. 손가락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입니다. 혹은 뭔가 부어있는 것 같고 감각이 무디고 제살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잘 때 더 아프고 자다가 깨서 손가락을 탈탈 터는 혹은 손목을 탈탈 터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손목 우리가 약간 이렇게 터는 듯한 동작이 손가락이 네. 저리고 아파서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우측 상단 사진처럼 이것이 이제 팔렌 테스트를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요. 손 등을 맞닿게 하시고 손목을 굴곡을 시키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그 엄지, 검지, 중지, 약지에 손가락으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시거나 혹은 통증이 느껴지게 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임상 증상이 되겠고요. 영상 검사나 객관적인 검사는 전기 진단 검사라고 하는 신경 전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해서 확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은 원인 미상이 제일 많겠는데요. 원인 미상. 원인을 잘 모르고 거죠.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보시다시피 류마티스나 당뇨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서 2차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막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 깨서 이 손목의 감각을 체크를 하신다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상한 감각이 있으면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큰 병으로 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어떤 치료가 이어지나요? 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겠죠.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을 아무것도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손목을 고정을 해주는 그런 부목 고정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게 되면은 약이나 주사 등으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보통의 약은 스테로이드 약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있으시고 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종의 미신적인 것도 있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 싫으시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신경진통제 등의 약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타 보조적인 물리치료로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하지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명확히 영상검사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어떤 종양, 종괴가 발견이 되는 경우 그리고 무지 구근의 위축,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엄지 둔덕이라고 하죠. 지금 화살 표시가 보시게 되면 근육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 구근에 위축이 있는 경우 혹은 객관적인 신경 전도 검사에서 심각 수준을 보이는 경우 혹은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음에도 실패가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술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뭐 여러 가지고 손목 터널을 감압을 해주는 즉 신경의 숨통을 틔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째고 많이 절개를 하고 하는 고식적인 절개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는 최소 절개를 시행을 해서 또 손목 터널을 감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것보다 최소 절개보다 훨씬 더 적게 째는 내시경적 손목 터널 감압술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수술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무 작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힘을 쓰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6주 이후부터는 이전 활동으로 복귀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진이 네. 있는 것 같네요. 그 현재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절개법을 이용한 개방성 손목 터널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보라색 모두를 다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이게 중요 부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마킹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선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이어진 그 부분으로 절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보시는 것은 내시경적 손목 터널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 절개를 가해가지고 현재 보시다시피 그 위쪽에 보이는 하얀색의 어떤 두꺼운 조직이 보일 겁니다. 그 두꺼운 조직을 이런 그 칼을 이용을 해서 절개를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네. 네, 이 두꺼운 이게 겉으로 남은 흉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4주째는 사실은 아주 급성기에 해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네. 절개를 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손목 주름을 따라서 넣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수술 부위가 어딘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주름처럼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주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림이 좀 많이 그려져 있어서 네, 이렇게 절개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했는데 이제 네. 이 부분에 양손에 지금 이제 좀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수술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는 거면 평소에 굉장한 고통으로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이실 텐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제가 보니까 보존적 치료를 원하더라도 되지 않는 케이스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거죠? 네. 현재 보이는 그 리스트를 한번 잘 보셔야겠는데요. 본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는데 비교적 고령이다. 이 고령이라 함은 워낙 이제 주관적인 거라 평소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60세나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에도 경과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은 1년 이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계속 저린 경우 혹은 24시간 손가락에 힘이 없는 경우 그런 네. 경우에도 비수술적 치료에는 경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겠고요. 힘줄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손가락을 너무 많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아니면은 직업 때문에 많이 쓰는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유발 검사에서 아주 빠른 양성 소견, 네. 누르자마자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바로 수초 몇 초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겠습니다. 일본의 그 비교적 고령 같은 경우는 네. 연세가 60세, 65세면 요즘에는 고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손목 질환 같은 경우는 또 네. 나이에 조금 그 영향을 받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내가 유병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이 통증을 느껴서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방문을 하셔야지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손목 질환에 대해서 또 주부님들이라든지 출산을 한 뒤에 이 손목 통증이 시작이 되셔서 계속 좀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손목 질환이 사실은 조금 손목은 우리가 막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 좀 관리하면 괜찮겠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손목 보호대 같은 거 하시면서 좀 아끼고 쓰면 괜찮겠지 하고 버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지 않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손목 아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형외과 가보신 분들 아마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손목이나 손가락이 조금 힘이 빠지고 시큰거리고 요즘 좀 통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여기신다면 저희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질환 좀 해당이 되는지 어떤 치료들 받아보면 좋은지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02에 377-9433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로 남겨주신 사연이 있어서 문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53번님의 문자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56세 여자입니다. 역시 여성분이시네요. 여성분들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으로 주사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고 최근에는 저림 증상이 있어서 밤에 꼭 두세 번씩 깹니다. 수술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우선은 60세 이내시고 네. 지금 밤에 두세 번씩이나 깨신다고 하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졌는데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시고 수술 필요할까요? 네. 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요. 5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갱년기가 오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갱년기 여성분에게서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저려서 두세 번씩 깬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 상태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내원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또 그 각자 그 어떤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겠지만은 네. 그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 자체가 크게 큰 수술도 아니고 비교적 간단하고 다음 날부터 손가락을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주사를 계속 맞아가면서 밤에 그렇게 깨면서까지 삶의 질이 저하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에게 주는 뭔가 그 약간 압박감, 부담감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이제 손목의 절개 부분이 굉장히 좁았는데 마취도 좀 궁금해요. 네. 이렇게 작은 절개로 할 때 저희가 뭐 전신 마취하는 건가요? 부분 마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고요. 네. 여러 병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보통 국소 마취를 하게 되죠. 국소 마취로. 겨드랑이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손목에서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 수술 시간은 10분, 15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수술을 딱 마치면은 벌써 끝났냐고 이렇게. 그리고 10분, 15분이면 생각보다 네, 짧은 시간이네요. 네, 벌써 끝났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간단한 수술로서 환자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수술 받으시고 나중에 외래로 오시면은요. 하시는 말씀이 왜 진작에 수술을 안 받았을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자분 만족도 좋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일단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어떤 병이라고 하든지 간에 사실은 전문의와 좀 상담을 나누고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 우선 내 병을 알아야지 치료를 하니까 이 부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무시다가 계속 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 뒤에
오히려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손목 통증이나 손가락의 통증이 원인을 모르는 미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보면 좋을지 통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대표적인 질환. 오, 이거는 이름이 정말 생소하네요. 척골 충돌 증후군. 손목 뼈가 길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앞서 보셨던 이제 방아쇠 수지와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네, 네. 그 시청자분의 사연 맞습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분께서 네. 그 손목 뼈가 튀어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오른쪽 손목에 새끼손가락 즉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당날개 보면은 뼈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 뼈 치킨 윙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뼈 두 개 끝에 부분 보시면 오돌뼈가 있는지를 아시나요? 그 오돌뼈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오돌뼈를 이렇게 띄어내게 되면은 그 당날개 뼈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몸에도 그 전완부라고 하죠. 이 전완부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뼈 두 개를 손목 부분에서 이어주는 오돌뼈가 있는데요. 그 오돌뼈가 똑같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손목뼈 중에서 손뼈 하나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위에 있는 손목에 있는 뼈랑 이제 부닥치는 증상을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현재 보시는 이제 다양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가 정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파란 선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큰 뼈를 이제 요골이라고 하고요. 네. 왼쪽에 내려와 있는 그 뼈가 긴 뼈를 이제 척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골과 척골의 이 면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네. 이어지고 있는 게 이거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은 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요골에서 이렇게 관절면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척골을 만나는 부분에서는 턱이 지게 되죠. 네. 턱이 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맨 왼쪽처럼 이렇게 바르게 내려오지가 않고 척골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척골 양성변이라고 하는데요. 네. 척골이 옆에 있는 요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것을 척골의 양성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척골이 중간 사진처럼 요골보다 척골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는 척골의 음성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 같은 척골의 양성변이가 있는 경우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일종의 그 퇴행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위에 있는 손목뼈랑 화살표 방향으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오돌뼈 같은 조직이 삼각섬유연골복합체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날개 끝에 붙어 있는 오돌오돌하는 그 오돌뼈가 되겠습니다. 그 오돌뼈의 그 손상을 동반을 하게 되겠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이 지금 마지막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그 손목의 그 척측의 통증이라 함은 그 새끼손가락 측에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목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 이름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네. 의외로 이 네.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서요? 네, 아주 많으시고요. 그 중년 요것도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중년 여성분들이 걸레를 짜거나 이렇게 할 때 그쪽이 아픕니다라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화살표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은요.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걸레를 비틀어서 짤 때나 네. 맨바닥에서 푸시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핸들을 돌리거나 문을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손을 짚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혹은 그 문 손잡이나 드라이버 등의 공구 등을 돌릴 때 네. 화살표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에 통증이 있게 되면은 네.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묵직한 통증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악소리 나는 통증이 오는 건가요? 찌르는 통증? 처음에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네. 시큰거리는 통증이고 묵직한 그런 통증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방치를 오래 하게 되고 네. 통증이 많이 되게 되면은 악소리가 나면서 힘이 딱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악소리 나면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면 이미 그 병이 오래 많이 진행을 오래 하는 경우가 거다.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예. 질문을 드린 게 주위에서 이렇게 갑자기 맞습니다. 힘이, 짚으면서 예. 하! 이렇게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조금 증상이 많이 좀 네. 지연이 된 거라고 하니까 꼭 맞습니다.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반적인 손목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정상입니다. 정상인데요. 그 왼쪽 사진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주먹을 꽉 쥐지 않고 찍은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파란색 화살 표시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파란색 화살 표시가 척골과 손목뼈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간격인데요. 이 정상인들도 주먹을 꽉 쥐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요.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이런 주먹을 꽉 쥐는 동작에서 역동적으로 손목의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진이 되겠고요. 네,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의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 보시다 보면은 현재 그 빨간색 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손목뼈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멍이 들어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그 손목뼈에 이렇게 멍이 드는 사진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요. 척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뼈에 멍이 드는 증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에는 이게 고래들이 부딪히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정상 손목 MRI가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고. 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윤곽선이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돌뼈 조직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요골과 척골을 이어주는 그 두꺼운 그 조직이 되겠는데요. 연골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연골 조직인데요.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척골이 길게 되면은 위에는 손목뼈랑 계속 부닥치게 되죠. 그 부닥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그 연골 조직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다가 끊겨 있고 다시 이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게 되죠. 마치 이것을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새우 등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이에 껴있는 그 손목 삼각선 연골이라고 하는 오돌뼈가 되겠습니다. 그 연골에 손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은 네. 우리 그 주부 같은 분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걸레를 짤 때 이게 시큰거리다가 악소리 나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가 좀 대표적인 증상일 것 같고 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도 운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핸들을 돌리다가 손목에 통증을 호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핸들 돌리다가 손목에 통증이 호소가 되면은 운전할 네. 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내가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일 수가 있다. 이 부분 조금 유념을 하고 지금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돌뼈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가 손상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오돌뼈 네.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사진을 네.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 제가 이제 닭날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환자분들이 그
국민 음식인 만큼 그렇죠. 예, 치킨 예, 많이 드시죠. 예,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그 요골과 척골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요. 손목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그 오돌뼈, 그러니까 연골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그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거로도 안 되면은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는 관절 내시경 치료로서 염증 있는 조직만 제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뼈와 뼈끼리 부닥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뼈의 수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척골의 키를 낮추는 척골 단축 절골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뼈 늦게부터 유유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치료를 받은 이후에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뼈에 그 절골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뼈가 이렇게 이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회복 기간이 예, 좀 걸리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을 네. 받을 때는 그럼 회복을 어느 정도나 고려를 하고 좀 받게 되나요?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아, 그래도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닌 것 같네요. 네, 고정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척골 충돌 증후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서 변화가 되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주먹을 쥐지 않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척골이 이렇게 긴 척골 양성 변이가 있는 환자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주먹을 꽉 세게 쥐게 되면은 그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위에는 손목뼈와 이제 부딪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다음 사진이 네, MRI를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그 오돌뼈가 중간 부위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사진을 보고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오른쪽 사진처럼 척골의 길이를 낮추게 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요. 그 척골의 길이와 위에 있는 손목뼈 사이에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신 것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볼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미 척골과 위에 있는 손목뼈 사이가 완전히 그냥 맞닿아 있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손목뼈에 골절이 있으셨고요. 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뼈가 바르게 붙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손목을 받치고 있는 요골뼈가 이렇게 내려앉고 내려앉은 상태로 뼈가 이렇게 붙어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2차적인 척골 충돌 증후군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척골의 길이를 낮춤으로써 척골과 위에 있는 손목뼈 사이에 공간을 확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현재 왼쪽에 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의 거리와 오른쪽에 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네. 수가 있겠죠. 예. 뭔가 안정화된 듯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 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절골 부위가 뼈가 붙지가 않아가지고 재발을 해가지고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수술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본인의 있는 골반의 뼈를 이식을 해서 다시 그 절골 부위를 뼈를 유합을 즉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함과 동시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정상으로 회복을 한 소견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수술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6개월째에 자가골 이식, 그 뼈를 이식한 부위가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다시피 수술 후 네. 1년 4개월인데요. 뼈가 원래 뼈처럼 바르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소견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살펴볼까요? 그 오랫동안 척골 충돌 증후군을 방치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척골과 이제 요골 사이에서 뼈의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척골 단축 절골술을 시행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 뼈를 키를 낮춘다 하더라도 어차피 옆에 있는 요골과의 관절면에서 관절염이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척골을 제거를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척골이 없어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네. 척골이 원래 있던 뼈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큰 수술을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네.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작다 맞습니다. 보니까 더 세밀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세부 전문의를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질환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오늘 기억을 하실 거는요. 손가락의 중간 마디가 특히나 아침에 딸깍거린다. 혹은 뭐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또 딸깍거린다. 그러면은 방아쇠 수지를 의심을 해오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아픈 질환이 아니고요. 손가락이 저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손가락이 저리게 하는 주요 신경은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거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다 라고 외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목에 있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리고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네.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리거나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휴식을 취해보시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되지가 않는다면은 근본적인 치료는 척골의 단축을 시행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또 척골이 충돌을 하는 이 증후군까지 어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는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손과 손목 질환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초기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간편하고 좀 도움이 되는 수술로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증상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손과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약간 시큰거린다거나 악소리가 나는 그런 통증들이 있다, 손가락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냥 휴식을 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으로 전화를 주시면 어떤 질환이고 어떤 검사와 어떤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화 받고요. 이제는 문자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게요. 네, 6322번님의 문자입니다. 52세 여성분이시고 방아쇠 수지로 주사치료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시면서 1년 동안 지내고 계신데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 미약하게나마 좀 걸리는 느낌이 있다. 이제는 어떤 치료로 넘어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또 전형적인 그 중년 여성분이 나오셨죠. 52세 중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젊으신데. 네, 보통 이제 갱년기가 네. 50세 전후부터 시작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뭐 갱년기가 오시면서 이렇게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 치료를 받고 내원을 하셔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그 통증이 많이 없으시고요. 걸리는 증상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 있으시다면은 그대로 지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손가락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따뜻한 찜질을 추천을 드리고요. 뭔가 손가락, 손바닥 측에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것이 닿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일단은 통증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보존적 치료를 혹은 자가로서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걸리는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통증이 다시 발생을 한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이제는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사도 많이 맞아보셨고 뭐 다른 충격파 치료도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 치료가 이제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원을 하셔서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지금 정도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 굳이 네. 가지 않으셔도 네, 되고 맞습니다. 좀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 싶으시면 그 뒤에는 좀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하셔야 네, 된다 설명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말 8시, 오전 8시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